크레오팝의 첫 번째 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크레오팝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지금 그렇다 빠빠빠의 열기는 아직까지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무대 위에 있는데 너무 빠빠빠 열창해 주셔가지고. 네, 네. 의향분들이 굉장히 네. 성격이 좋으시기 때문에 네. 무대에서 가수들을 네. 굉장히 기분이 좋게 만들어주십니다. 네. 자, 크레용팝. 방금 들었던 빠빠빠에 썼던 헬멧 있잖아요. 네. 요즘에는 그 헬멧이 좀 어디 있습니까? 보관 잘 돼 있나요? 연습실에 네. 정말 잘 배치돼 있어요. 네. 아 그러면은 옛날 생각이 나요. 가끔 좀 멤버들끼리 써보거나 그러지 않나요? 회사 가면 연습할 때마다 항상 보기 때문에 네. 네. 잘, 표정은 네, 항상 잘 있나 잘 지켜보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 또 이게 헬멧 하면은 또 크레용팝, 크레용팝 하면은 그때 썼던 헬멧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입고 쓰신 옷이 FM에 이제 입는 옷이잖아요. 네. 이 옷을 입으면 크레용팝의 빠빠빠를 할 때 좀 힘들거나 어렵지 않나요? 사실 트레이닝복 바지만 벗었을 뿐이지 네. 뭐 크게 달라지거나 그런 건 없는데 사실 저희가 좀 구두랑 네. 좀 신어서 좀 여성미를 좀 돋보이는 네. 의상이지 않을까. 아 근데 신은 신발이 구두라서 불편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네. 그리고 네, 힐이 들어간 듯이 좀 헬멧을 벗었기 때문에 훨씬 더 가볍고 네. 일단은 발은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머리가 좀 편하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자, 크레용팝의 노래가요 정말 쉬운 멜로디에다가 정말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많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 어린 팬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어린 친구들의 반응이 어디가나 느껴지시죠? 네, 우리도 이렇게 빠빠빠를 이렇게 열창해 주시고 네. 어린 친구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서 저희도 더 힘을 받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정말 어린 친구들 영유아부터 청소년 그리고 우리 어르신분들까지 다 사랑하는 크레용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올라오기 전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미정 우상회담에서 프랑스 대표로 출연 중인 로빈과의 썸톡이 요즘 화제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뭐 아니,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는 못 보고 왔거든요. 어떤 내용이죠? 남녀가 이제 싸움을 탈 때 좀 약간 저희 식으로 뭐 해? 이러면서 좀 궁금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약간 오늘은 뭐 해? 네, 오늘은 뭐 해? 이러면서 좀 그런 느낌. 그러면은 크레용팝의 대표적으로서 이상형은 좀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간단하게. 저희는 전체적으로 다정한 남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매너 있고. 네. 그 외모는 따로 안 따지나요? 거의 외모를 네. 안 따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크레용팝의 이상형이 박철씨 중에 있습니까? 네? 박철씨 중에 아 이분 나의 이상형이다 그런 분 혹시 있었나요? 아니, 팬분들이 네. 워낙 또 나이대가 좀 있으신 분들 많으세요. 저희 팬분들은 네. 그래서 저희를 정말 잘생겨주시고 네. 다정다감하시고 그래서 저희 이상형이랑 가까우세요 진짜. 아 그렇군요. 우리 박철씨를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역시 영유아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다 좋아하는 크레용팝입니다. 이어서 들려주실 노래는 어떤 곡이죠? 네, 어이라는 곡인데요. 신나는 곡이니까 함께 어이 외쳐주시면서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크레용팝의 두 번째 무대 어이 함께 들으시죠.